광주시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청년 정책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인시장과 1913 송정역 시장 등 광주의 전통시장들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젊은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청년 상인과 청년 예술인들이 시장의 자리를 잡자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그 큰 힘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는 시장 상인분들도 이 청년 상인들 오셔가지고 이게 이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청년은 광주시 정책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장애 시장 취임 직후 청년 전담 부서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가 하면 지역사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 광주만의 청년 정책이라고 할 만합니다.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10%를 19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만 광주의 청년 정책의 특징이 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논란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을 도입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 등과 비교하면 참신성이나 혁신성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년 수당 그거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 청년 기본 수당 그렇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올해 예산 가운데 청년 관련 예산은 286억 원으로 본 예산의 0.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일자리 사업에 치우쳐 있어 복지나 교육, 부채 등 청년의 전반적 삶을 반영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여전히 일자리나 창업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광주시 청년조례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는 등 청년 문제의 구조적 접근은 지지부진한데 물총축제와 같은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치르는 데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